외롭고 친구가 없고 그 다음에 자식하고 관계가 안 좋아져요. 그 다음에 나이를 먹으면 몸이 여기저기에 아파요. 잘생기고 이뻤던 얼굴에 검버섯이 피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발 같이 살 생각 좀 하지 마세요. 자식한테 뭐 의지하고 기대하고 산다. 지금부터 피눈물 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손자하고 밥 먹으려고 합쳤는데 구박을 받는 거지. 하루는 날 찾아와서 신부님 머리 좀 만져보라는 거야. 머리를 만져보니까 혹이 이렇게 두 개나 났어. 보험병으로 며느리가 때릴 거예요. 부디 이번 영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많은 비슷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 영상을 통해 단 한 명의 사람이라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해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마인드빌딩입니다. 앞에서 보신 내용은 상당히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학교 선생님으로 계시던 한 어르신과 자식 며느리와의 갈등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와 자식은 끊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천륜, 즉 피로 이어진 혈육의 관계, 하늘이 정해준 노력으로도 바꿀 수 없는 관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참아야 할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걸까요? 아니면 인간이란 원래 이렇게 나쁜 걸까요? 어디까지 참아야 하고 어디까지 서로 희생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영상은 긴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꼭 끝까지 보시고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자식과 며느리, 시어머니, 그리고 자식에게 재산을 주면 잃어버리는 세 가지까지 고령화 시대에 맞는 현명한 지혜를 벌써 2천만 명이 넘게 본 이 강의를 통해 마인드 빌딩하고자 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주변의 가장 사랑하는 분들에게 꼭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럼 마인드 빌딩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외롭고 친구가 없고 그 다음에 자식하고 관계가 안 좋아져요. 그 다음에 나이를 먹으면 몸이 여기저기에 아파요. 잘생기고 이뻤던 얼굴에 검버섯이 피죠. 그렇죠? 곱고 이뻤던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 그렇죠? 예. 당뇨병이 생겨서 기력도 빠지고 관절염이 생겨서 무릎도 아프고 골다공증이 생겨서 넘어지기만 해도 뼈가 부러지고 심장병도 생기고 또 치매까지 걸리면 자식인지 누군지 구분도 못하고 예? 여기가 하늘인지 땅인지 예? 그것도 구분 못하고 고혈압으로 쓰러져갖고 다리 한쪽 질질 끌고 다니고 이런 그런 거를 주위에서 자꾸 보면 자꾸 자신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미국의 95%는 건강하게 살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할머니들은 지금 안양에서부터 여기까지 관광버스 타고 2시간 반 동안 왔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할머니들은 적어도 100살까지 전혀 문제없이 살 할머니들이에요. 100살까지. 왜? 지금 근력은 100살까지 관리만 잘하면 100살까지 산단 말이에요. 관리만. 그리고 살다가 죽을 때는 어떻게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할머니들이야? 꼴가닥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할머니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이제 운동을 잘 하셔야 돼요. 그냥 늙었다고 난 늙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들, 며느리들한테 섭섭한 할머니들 많죠? 100명이면 99명이 며느리한테 섭섭해요. 100명이. 맞죠? 네. 아유, 솔직해네. 비산동 할머니들이. 왜 내가 100명이면 99명이 며느리한테 섭섭하냐면 내가 고해성사를 들어보면요. 내가 비산동에 있을 때 16,000명이었지 교우들이. 고해성사 무지하게 많이 들어봤어요. 할머니들이 오면 고해성사의 100%가 다 며느리 욕이에요. 며느리 욕. 뭐 며느리가 얼마나 못되게 한 거 뭐 다 얘기해요. 그럼 내가 뭐라 그래? 할머니. 요새 젊은 것들이 버릇이 없어서 예의 없이 자라서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해하라고. 할머니 며느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다. 예. 그럼 며느리들은 들어오면 나한테 뭐하고 뭐라고 고해성사 할 것 같아? 시어머니 때문에 미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시어머니 때문에. 그럼 내가 그 며느리들한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늙으면 다 그러니까 니네 집만 그런 게 아니다. 늙으면 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 제가 그래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할머니들하고 며느리들하고 입장을 조금 생각을 해봐. 자, 우리 할머니들 자식들 키웠을 때, 막 키웠을 때 태어났어. 막 손가락에 꼬무락거리고 막 저기 막 옹알이하고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아, 이놈 일어났어. 뻗어. 그래갖고 걸음 한 걸음 뛰었을 때 흥분돼요 안 흥분돼요? 흥분되죠? 걸어. 그럼 기가 막히게 행복하죠? 그 행복은 아마 생각해봐. 기가 막히게 행복했을 거야. 거기다 엄마라고 그래봐. 어때요? 아, 막 죽지. 엄마라고 그러면은. 막 죽어. 엄마라고 그러면은. 거기다가 이제 애가 가방 들고 막 학교 갔다가 뛰어왔다 하고, 아, 이놈이 키가 중학교, 고등학교 됐는데 나보다 더 커져. 뿌듯해요? 안 뿌듯해요? 이게 키우는 맛이요. 보통 큰 맛이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입장을 바꿔놓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어머니가 70이 됐어. 문을 열고 나오면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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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단 말이야. 자식, 부모는 자식을 키우는 재미에 정말로 푹 빠져있지만, 자식은 부모가 죽어가는 걸 본단 말이야. 얘야, 눈이 좀 안 보인다. 보니까 백내장이 걸렸어. 눈이 또 났더니, 얘야, 무릎이 아프다. 그러니까 무릎에 여기 그냥 저기 물렁뼈가 다 없어졌고, 그 뼈 수술해줬어. 그러니까 문 열고 나오면, 아이고, 아이고,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점점 나빠져요. 점점 나빠. 점점, 점점 죽어가는 걸 보는 거예요. 누가 더 기쁠 것 같아? 자식을 키울 때가 기쁠 것 같아? 죽어가는 부모를 보는 게 기쁠 것 같아요? 여기는 안타까움, 짜증, 의무감, 이런 게 들었어. 여기는 기쁨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자식들한테 나한테 왜 이렇게 섭섭하게 하나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 죽어가는 걸 보는 건 그 슬픈 거예요. 그 외로운 거예요. 이게 정말 좋은 건 뭐야? 그 모습을 자식한테 안 보이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서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따로 떨어져서 사는 게. 그러니까 제발 같이 살 생각 좀 하지 마세요. 자식한테 뭐 의지하고 기대하고 산다. 지금부터 피눈물 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평택에서 알고 있던 할머니 한 분이 옛날에 과학 선생님을 했어요. 이 할머니가 나이가 82살인데 글쎄 75살 되던 해에 아들이 꼬신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가 살던 아파트 팔고 내가 사는 아파트 팔아서 50평짜리 아파트를 사자. 그래서 75살 먹은 할머니가 그런 생각을 했대. 내가 살면은 얼마나 사나? 살면 얼마나 사나? 여기 혹시 나는 살면 얼마나 사나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절대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안 죽어. 얼마 전에 102살 먹은 할머니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기자가. 할머니 제일 후회스러운 게 뭐예요? 그랬더니 70살에 그랬대. 내가 살면 얼마나 사나. 내일 모레면 죽겠지. 내일 모레면 죽겠지.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자식들이 어머니 어디 여행 갑시다. 그럼 내가 살면 얼마나 사는데 무슨 여행이냐. 니네들이나 갔다 와라. 난 여기 있을 테니까. 그러는데 80이 돼도 안 죽더래요. 80이 돼갖고 그런 생각을 했대. 이젠 진짜 내일 모레면 죽을 거다. 내일 모레면 죽을 거다. 어머니 내가 갈비 사드릴 테니까 갈비 니네나 먹으러 가라. 난 내일 모레면 죽을 건데 무슨 갈비가 필요하냐. 그리고 뒷방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90이 됐는데 그때도 안 죽더래요. 그래갖고 90이 돼갖고 진짜 내일 모레면 죽을 거다. 진짜 내일 모레. 그리고 100살까지 산 거예요 이 할머니가. 제일 후회되는 게 뭐냐 그러니까 30년 동안 내일 모레면 죽을 거다 그리고 뒷방에 앉아있던 게 제일 후회된다는 거예요. 30년이 짧은 세월이에요. 그 30년 동안 돌아다니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만나고 싶은 친구 만나고 춤 노인대학에 나오면 춤 시간도 있죠. 춤도 추고 박수도 치고 그랬으면 그 30년이 축복의 30년이야 저주의 30년이야? 축복이죠. 근데 그 할머니는 어떻게 사는 거야? 저주의 30년을 사는 거예요. 어쨌든 이 할머니가 내가 살면 얼마나 사나 손자 얼굴이나 보고 자식이나 밥이나 먹고 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집을 팔아갖고 아들 이름으로 다 해주고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는 순간 자식하고 살아요? 누구하고 살아요? 며느리하고 살죠. 며느리가 그동안 시어머니하고 안 살았는데 학교 선생님을 했으니 얼마나 꼬장꼬장해요. 챙견을 얼마나 하겠어. 이거 챙견 저거 챙견. 그래 며느리 미쳐 안 미쳐? 미치죠. 며느리 성당도 나가기 싫은 거. 시어머니 열심히 나가는 성당. 그러니까 어떻게 성당 안 나가는데 성당 안 나간다고 또 욕하고. 그러니까 점점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나 어머니랑 밥 먹는 거 체하니까 안 된다. 어머니 들어가갖고 방에서 들어가 먹어라. 밥도 같이 못 먹는 거 방에 들어가고 혼자 먹는 거예요.
손자하고 밥 먹으려고 합쳤는데 구박을 받는 거지. 하루는 날 찾아와서 신부님 머리 좀 만져보라는 거예요. 머리를 만져보니까 혹이 이렇게 두 개가 났어. 보험병으로 며느리가 때린 거예요. 아니 60 먹은 며느리가 80 먹은 며느리랑 싸우면은 누가 이겨요? 60 먹은 며느리가 이기게 돼 있어요. 30대 며느리는 울면서 참지만 60대 된 며느리는 안 참아요. 같이 싸우지. 그래갖고 혹이 이렇게 두 개가 나서 왔어요. 할머니 왜 그러고 사냐. 나하고 저 소송 걸자. 그럼 지금 아파트가 8억이니까 할머니 25평 그쪽 25평이니까 4억이니까 할머니 4억 찾아갖고 우리 집에 오면은 내가 죽을 때까지 평창에서 모시고 살겠다. 4억이면. 82이니까 100살까지면 4억이면 살거든요. 그래 살자. 그래갖고 나하고 고소장을 다 썼어요. 학교 선생님이랑 얼마나 잘 썼는지 몰라. 그리고 재판 날짜를 이제 잡아갖고 변호사 다 해갖고 보냈어. 재판이 지나고 났는데 일주일이 돼도 안 나타나고 2주일이 돼도 안 나타나는 거야. 한 달 만에 성당에 나타났어. 제가 할머니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재판하는 날 아들이 무릎 꿇고 어머니 재판 취하해 좀 내가 잘 모시겠다고. 그래서 취하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취하를 한 거? 그래 할머니 그럼 나한테 뭐야 나를 나쁜 놈으로 만들었느냐 자식 욕하고 며느리 욕하게 만들었느냐 신부님 자식이 이기는 부모 어디 있느냐고 자식이 잘하겠다는데 어떻게 내가 그거를 우기느냐고 이미 여든 넘어서 자식 아니에요 왼수예요 왼수 그래갖고 할머니 이제 자식한테 맞고 살든 나한테 찾아오지 말아라 세 달 됐는데 새벽에 전화가 왔어 신부님 저 마리아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할머니 왜 성당 요새 안 나타나느냐 그랬더니 그 집에 사는 게 너무 괴로워서 스스로 전라도에 있는 양론에 들어간 거예요 자식한테 재산을 주면 세 가지를 잃어버려요 첫 번째 자식을 잃어버려요 두 번째 본인의 인생을 잃어버려요 세 번째 재산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은 자식도 안 잃어버리고 인생도 안 잃어버리고 재산도 안 잃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식하고 따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은행에 가서 담보로 넣고 그거 쓰다가 다 쓰다가 죽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자식한테 피해 안 주고. 그러면은 아 신부님 난 늙어서 죽을 때 어떻게 해? 늙으면은 남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거지근성을 버려라. 남들이 뭘 알아서 해줘. 나 늙은 나를 누가 책임져줘. 누가 책임져야 돼?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공부하고 내가 따라다니면서 배워야 돼. 그래서 60부터 64살까지 정규학교를 다녀야 돼. 이런 거 배우는 거. 근데 우리나라가 이 정규학교가 없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아까 아주 얘기하던 거. 자 그러면 자식들한테 어떻게 서름을 받느냐. 처음에는 무관심해요. 늙은 부모한테 무관심해. 밥을 먹거나 말거나 전심을 뭘 먹었는지 반찬을 뭘 먹었는지 우리 어머니가 노인정을 어디 나가는지 몰라. 무관심이야 무관심. 아, 요거는 중요하니까 다음 시간에 합시다. 이거 그냥 스쳐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 제대로 다음 시간에 얘기 노년에 자식들한테 어떻게 구박을 받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영상을 보시고 느끼신 점을 꼭 댓글로 나눠주세요. 지금부터는 강의 내용을 요약해서 마인드 빌딩하고 느낀 점과 개인적인 생각까지 보태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우리가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즐기고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과 유쾌한 유머를 섞어서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 강의를 보면서 제 삶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신부님은 늙으면서 겪는 여러가지 고민과 어려움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외로움, 친구의 결핍, 자식과의 관계, 몸의 태화, 며느리와의 갈등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신부님은 이런 문제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십니다. 인생의 마지막 여정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가 인생의 한 해를 마무리하듯 할머니들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들의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노후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할머니분은 삶의 마지막 시간을 고치는데 큰 후회를 했습니다. 내일 모레 죽겠지라는 생각이 30년 동안 이어졌지만
삶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고 나서는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삶의 마지막 해를 쓰려고 아파트를 팔아 재산을 조기에 처분한 것도 후회의 연속이었습니다. 가장 소중했던 것은 자식과의 더 깊은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그 관계도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노후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통감과 자신감을 가지되 가족과의 소통과 화합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영상을 보고 앞으로 어떤 것들을 생각하며 살면 좋을지 정리해봤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외로움을 느끼고 친구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얼굴에 검버섯이 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을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만나고 싶은 친구를 만나고 배우고 싶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자식과 따로 떨어져 사는 것이 좋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삶의 길이가 아니라 삶의 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살면 얼마나 살아야 하고 죽으면 얼마나 죽어야 하는지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삶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준비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자식이나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기대하거나 원망하거나 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자신의 취향과 성향에 맞는 활동을 찾아서 즐겨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다뤄야 합니다. 특히 자식과의 관계는 쉽게 깨지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존중과 이해와 배려를 베풀어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가 죽어가는 노년을 보는 것이 슬픈 것이고 부모는 자식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 기쁜 것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미안하거나 섭섭하거나 하지 말고 서로에게 감사하고 사랑하고 응원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재산을 자식에게 줄 때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리고 본인의 인생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존중을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즐기고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식과의 관계에서 무관심과 구박을 받지 않도록 자신의 존엄성과 자립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의존하거나 간섭하거나 강요하거나 하지 말고 자식에게 존중과 이해와 배려를 요구하고 자식에게 감사하고 사랑하고 응원하고 자식에게 자유와 행복을 바라고 자식과의 소통과 화합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삶의 끝까지 배우고 성장하고 도전하고 즐겨야 합니다. 삶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 대해 궁금해하고 삶에 대해 공부하고 삶에 대해 배우고 삶에 대해 즐겨야 합니다. 우리는 삶의 재미와 즐거움을 찾아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창조해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저는 신부님의 말씀에 많이 감동하고 배우고 위로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강의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자아내고 위로를 줄 수 있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멈추지 않고 고민과 생각을 나눌수록 우리는 삶의 가치와 가족, 노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강의는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며 늙음에 대한 선입견을 깨고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어줍니다. 계속 마인드 빌딩을 통해 늘 타인의 삶을 존중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과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주변의 많은 분들께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구독자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좋은 영향으로 스며들었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인드 빌딩이었습니다.